행복한 꽃 현아 다육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거운 명절 연휴 즐기고 계신가요? 혹시 너무 무리하셔서 혹시 몸이 안 좋으신 분들 안 계시겠죠? 좀 쉬엄쉬엄 저도 마찬가지로 음식을 다 하고 이렇게 농장 나들이를 왔는데요. 와, 너무 좋습니다. 여기는 정말 주변이 다 산입니다.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산이고요. 여기는 우리 어린이들 자연 체험 학습장으로도 많이 사장님께서 관람하시게끔 했던 그런 곳이에요. 여기는 시흥에 있는 시흥의 조남동이라고 합니다. 조남동의 숲속 다육 식물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 방문 제가 하우스 왔는데요. 여기도 이제 지인분의 소개로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와, 오는 길이 너무 좋았습니다. 주변이 다 산이고요. 꼬불꼬불 산중으로 올라와서 맨 마지막 부분에 이곳이 딱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자란 우리 다육이들은 얼마나 예쁘게 크고 있고 얼마나 멋있는 수영으로 자라고 있을지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전화 달라는 이렇게 문구도 있어요. 여기 혹시 오셨다가 사장님이 어디 잠시 이제 볼일 보러 가시거나 그러시면 여기에 전화하셔갖고 여쭤보시면 될것 같고요. 쭉. 와, 여기는 진짜 어린이집 같죠? 학습장입니다. 이제 여기서 자연학습 체험이라고 해서 유치원 어린 아이들, 아기들이 와서 분갈이도 체험하고 했던 곳인데요. 요새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게 이제 다 없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사장님께서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마음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입구에 들어오면 딱 요렇게 보입니다. 와, 깔끔하게 정리정돈이 너무너무 잘돼 있죠. 와, 들어오면서 저 정말, 와, 또 다른 곳에 왔으니까 너무 또 신기해서 여기저기 이모저모 또 사장님께 여쭤보고요. 여기 한몇 바퀴, 한 다섯 바퀴는 돈것 같습니다. 보려고. 그래서 제가 본 느낌과 여러분, 좋은 다육들도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러면 다 그곳만의 메리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어떤 게 가장 좋을지 한번 보여드리고, 그리고 나서 판매하는 다육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매니아분들의 이런 다육들도 있으시고, 여기는 키풍도 같이 하신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자리가 없겠죠. 이게 꽉차 있습니다. 그래서 몇분 이제 키핑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쪽으로 갑니다. 여기 제가 가장 눈여겨봤던 그런 아이인데요. 다육들인데, 이렇게 보시면 화분째로 이렇게 굉장히 오래된 묵둥이들을 이렇게 여기 이제 가운데다 이렇게 두셨는데, 여기 사장님도 역시 다육이 매니아셨다고 해요. 그래서 다육이를 너무 좋아하고 그 사랑하는 느낌이 그대로 그 감정이 저한테도 전달이 됐었는데요. 지금도 역시 너무너무 사랑하고 계시는 아주 그냥 다육이 보시면서 웃음을 잃지 않는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쭉 볼게요. 어떤 아이부터 보여드릴까요? 요거 보세요, 요거. 와, 너무 멋있습니다. 이게 혹시 뭔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맞춰보세요. 저도 사실 몰랐습니다. 너무 멋있어요. 세상에. 오, 이런 수영. 이건, 애완염소 아이 맞죠? 맞고, 굉장히 멋있는 수영으로 이렇게 잘 키우고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 아이는 흑법사철화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흑법사철화가 지금 풀리고 있어요. 그래서 얼굴이 하나하나 분리되고 있습니다. 그런 거 여러분들 아실 수 있겠어요? 저는 이렇게 설명 듣고, 아, 그렇구나. 여기 보시면 이렇게 철화가 있죠? 근데 그 옆에 이렇게 철화가 하나씩 풀리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너무 멋있어요. 그리고 요런 아이도 이렇게 멋있는 수영으로 애완위험 속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도 역시 흑법사철화라고 합니다. 와, 예술이죠. 너무 멋있습니다. 이렇게 잘 키우고 계시고요. 이런 아이들은 이제 색깔이 좀 다르지만 좀 물을 먹이면 이렇게 색깔이 좀 빠져서 이런 빛이 난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얘랑 다른데 왜 그래요? 그랬더니 물을 준 아이와 안준좀 많이 굶긴 아이의 색감이 이렇게 다르게 바뀐다고 합니다. 신기하죠? 신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쭉 가서 진짜 멋있는 아이들 많죠. 이렇게 예쁜 수영의 아이들 이렇게 딱 있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천천히 갈게요. 자,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게 뭡니까? 여기가 눈밭입니까? 하우스 안에 눈밭이네요. 설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얀 겨울의 꽃.
여러분들 아시겠죠? 뭔지 화이트 그리니가 이렇게 멋지게 크고 있었어요. 저 화이트 그리니를 여기저기 농장에서 또 이런 아이들도 많이 보고 있지만 또 이렇게도 다르게 크고 있는 아이, 이렇게 멋지게 키우시는 분 농장은 또 처음 봅니다. 처음 와봤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게 보시면 목대가 다 이렇게 목대 군생이에요. 목대가 제가 뭐야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너무 멋있죠. 목대가 다 하나같이 이렇게 목대 군생, 자연 군생이래요. 그래서 입장들을 보면 이렇게 통통합니다. 통통하고 짧아요. 근데 사장님께서 이거를 정말 오래 키우셨다고 해요. 그리고 너무 사랑했대요. 화이트 그린이 또 매니아였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만 보면 그렇게 예뻐서 짤 도리가 그 정도로 예뻐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화이트 그린이 이렇게 보시면 다 이렇게 목대가 굉장히 굵어요. 너무 예쁘죠. 그리고 그 입장들이 좀 제가 아는 저희 집의 화이트 그린이는 좀 얇고 가늘고 길거든요. 이거는 다 여기 있는 화이트 그린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다. 목대가 다 이렇게 굵고 그다음에 입장이 짧으면서 굉장히 통통합니다. 화이트 그린이가 통통한 거는 저도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뭐 화이트 그린이가 왜 이렇게 통통해요? 내가 그랬더니 우리 집 아이들은 다 이렇게 사장님께서 관리를 하고 계속 똑같이 관리를 해주시니까 이렇게 다 하나같이 이렇게 예쁜 입장으로 너무너무 예쁜 수영으로 이렇게 크고 있습니다. 화이트 그린이 이게는 한두 당, 두당 3천 원에 판매를 하고 계시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시면 제가 올려드린 연락처 그리고 주소도 같이 드릴 거예요. 오셔가지고 보시고서 구매하시면 된다고 하세요. 이곳은 택배는 아직 안 하고 계신다고 하십니다. 요런 아이는 이제 더 커요. 사이즈가 더 크고요. 보면 이렇게 군생인데 더 많은 얼굴들이 있습니다. 화분 사이즈도 다르죠. 이렇게 보세요. 너무 이쁩니다. 제가 화이트 그린이 좋아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사실. 근데 요새 또 화이트 그린이가 그렇게 예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관심 있게 유심히 봤거든요. 근데 확실히 달라요. 다른 곳 농장하고 화이트 그린이는 사장님께서 또 특별히 이렇게 키우시는 비법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같이 다 입장이 통통하고 짧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쪽으로 보시면 이제 창들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있겠죠. 와, 이쁘죠? 와, 대형. 특대형 창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와, 멋있습니다. 멋있어요. 철화도 있고, 이렇게 환엽창도 있고요. 요런 거는 이제 오셔가지고 보시면서, 사장님하고 이제 문의를 하셔야 되고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너무 예쁩니다. 이거 지나가는 영상으로, 힐링 영상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분에다가 이렇게 심어 놓으면 좀 다르게, 그래도 풀분보다는 예쁜 분에 이렇게 심어 놓으니까 확실히 더 분재 같지 않으세요? 와, 제가 소나무 분재 같다고 그랬거든요. 목대가 어쩜 이렇게 굵을까요? 너무 예쁩니다. 너무 예뻐요. 그래서 이렇게 화분에다도 심어 놓으셨고요. 여기는 사장님이 관리하시는 사장님이 키우시는 다육이들입니다. 와, 여기도 만만치 않아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색감들 보시겠어요? 여기도 산 좋고 공기 좋은 그런 곳에 있기 때문에 햇볕도 좋겠죠. 이렇게 색감이 남다릅니다. 제가 소개를 항상 해드릴 때 너무 예쁜 아이들 많이 보여드리죠. 그래서 웬만큼 예쁘지 않으면 여러분들 눈에 아마 안 들어오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봐서도 세상에 이렇게 색감, 이런 색감을 이런 색감으로 사장님이 키우고 계시는데 특별한 비법이 있을지도 몰라요. 아마 배울까 봐안 가르쳐 주실까요? 그럴 경우도 있을까요? 하지만 사장님께서는 그냥 특별한 비법 없다고 하세요. 그냥 여기 그 햇볕과 바람 그리고 뭐 온도 조절, 습도 조절만 잘해 주시면 이렇게 키운다고 하시는데 정말 배우고 싶습니다. 리토스도 이렇게 키우고 계시고요. 러우 철화 이렇게 마커스도 있고 와, 천천히 가야 돼요. 또 혼나요. 천천히 갈게요. 그래서 여기 멀로 색감 보세요. 너무 예쁩니다. 와, 환상입니다. 벤바디스 꽃별이라는 아이가 있네요. 여기 온슬로우 색감. 여기도 얼마나 오래됐는지 아시겠죠? 아이보리가 이런 색감이 나나 봐요. 아이보리 맞나? 성형인가? 물어봐야 될것 같습니다. 뭐지? 페라독스, 바이올렛 퀸도 보이고요. 굿미니들도 이렇게 많이 키우고 관리하고 이렇게 계시네요. 이렇게 보시면 마디바도 있고요. 제가 아는 나나우 쿠쿠미니, 뭐, 와, 창 군생인가? 철왕가?
와, 이쁩니다. 너무 예쁩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하려니까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요. 이렇게 예쁜 것만 쏙쏙 뽑아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습니다. 러우, 러우 너무 이뻐요. 어떡해, 러우. 여기는 또 러우가 제 마음을 사로잡네요. 너무 예쁩니다. 와,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해요? 이쪽 러우도 어떡합니까? 여기 보여드려야 돼요. 이거 안 보고 갈수 없어요. 와, 이거 어떡해. 너무 이쁩니다. 너무 이뻐요. 한참 보고 서 있었어요. 정말 예뻐서. 와, 러우 철화는 많이 봤어도 이렇게 쌩얼은 처음 봤어요. 저도. 여기 이쪽은, 이쪽도 쌩얼이네요. 여긴 러우를 그렇게 잘 키우시네요. 너무 이쁩니다. 이것도 러우입니다. 와, 사진 찍어 가야 되겠어요. 이쪽에는 이제 풀무네 사장님께서 이거를 이제 그 농장에서 그 예쁜 아이들을 쏙쏙 골라오신대요. 골라오셔서 여기다가 이제 묵히는 거예요. 묵혀서 잘 관리를 하셔서 이렇게 키워내시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판매를 하고 계시는데 하나같이 묵둥입니다. 여기도 하나같이 다 새로 데려온 아가들이 아니라 이렇게 좀 오래오래 늦둥이가 된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이렇게 데리고 오셔가지고, 여기서 더 예쁘게 관리를 하셔서 판매를 하신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TPA 이렇게 묵둥이 있죠. 그거 다 묵둥이입니다. 가격은 이렇게 써 있네요. 써 있는 것도 안써 있는 것도 있고 그런데, 여기 보면 간주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묵대가 아주, 이렇게 색깔을 보면 아시겠어요? 저는 이제 요새 이제 알고 있는데, 초보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이런 아이들은 꽤 오래 키운 거예요. 꽤 오랜 시절이 시간이 흘러간 그런 다육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도 묵둥이들인데 이렇게 5,000원이고 색감이 다르죠. 그리고 입장 보면 알아요. 간주가 이렇게 통통하면 좀 시간이 지났다는 얘기고요. 간지골드 잼도 이렇게 묵대 군생으로 묵질화된 아이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도 이렇게 판매를 하고 계시고요. 천천히 가겠습니다. 여기 독일 샴페인 이런 아이들도 있고 이런 아이 잘하고 사죠 원종. 그래서 가격은 이제 사장님께 여쭈를 별도로 문의하시면 되고요. 여기 독일 롱기시마 이런 목대 군생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거는 18,000원 이렇게 써 있네요. 멀로 7,000원에 판매되고 있고요. 와, 신동꽃이 필라고 합니다. 여러분, 신동꽃 피면 굉장히 오래 가더라고요. 제가 저희 집에서 신동꽃도 피워 봤거든요. 근데 거의 한달 정도 갔었어요. 너무 예뻐요. 신동꽃 때문에 또 제가 많이 위로를 받았었죠, 작년에. 냉해로 다 보내고 그 와중에 신동이 꽃이 활짝 펴져서 너무너무 제가 위로를 많이 받았던 기억이 갑자기 납니다. 갑자기.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가고요. 이쪽에는 창들을 모아 놓으셨네요. 와, 이쁩니다. 색감 보세요. 여기도 만만치 않아요. 엄청 예뻐요, 다육들이. 너무 부럽습니다. 이렇게 안 예쁜 곳이 없지만 농장 가면 당연히 환경이 그만큼 받쳐지기 때문에 예쁘겠죠. 예쁜데도 그 중에서도 또 이렇게 더 예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원종 에보니 이런 아이들 뭐 레몬티 색감 와 너무 좋죠. TM 있고요. 이런 아이들 24,000원에 판매하기도 써 있네요. 여기 보신 뭉크 또 색깔 예쁘기로 소문났죠. 쭉 와서 이런 레인스 철화도 있고요. 이렇게 볼까요? 이쪽에도 보고 스프레드 마리아도 이렇게 있습니다. 골드라벨 철화 이렇게 색감 예쁘. 이 골드라벨 철화 색깔 진짜 예쁘더라고요. 이 아이 헬리아 박그린 뭐 이런 아이들 같고요. 홍상생술도 이렇게 있습니다. 창들도 이렇게 판매 사장님께서 이렇게 올려 두셨어요. 그래서 오셔서 보시고서 고르면 될것 같고요. 와, 이 색깔도 너무 예쁘네요. 골드 왁스. 이거 새벽벌입니다. 저희 집에 있는 마리아랑 좀 색깔이 비슷한데요. 플로리디트 너무 예쁘네요. 와, 골드 왁스도 너무 예쁘고, 역시 여기도 색감이 달라요. 역시 남달라요. 이게 산 중에 있거든요. 이제 오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산 중에 있고 공기 좋고 깨끗하고 맑고 그러기 때문에 햇볕 좋고 그러니 다육들이 어떻게 안 예뻐져요? 예뻐지죠? 소울랜드 색감이 이렇게 예쁘네요. 아, 너무 예쁩니다. 레이블리 보세요. 예쁩니다. 이거 흑장미들인 것 같아요. 누브라도 이런 색감을 내고 있습니다. 와, 이 아이는 뭘까요? 이 아이도 색감 특이하다. 뭐지? 물어봐야 될것 같아요. 여기 미르표 있나? 잠깐만요. 흑장미큼 역시 달랐어. 여기 두드리 아이들, 핫세이 아이들 이쪽에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검은 포트에 판매되는 거고요. 러우차라도 색감이 이렇게 예쁩니다. 그리고 이런 아이 러우차라고요. 샴페인도 있고요. 핑크룹이죠? 벤바디스 이 아이도 묵둥이라고 하십니다. 사장님께서. 이 아이 이렇게 되려면 3년 이상은 키워야 된다고 하세요. 이런 색감을 가지려면요. 그래서 이것도 판매를 하고 계시고요. 이거 6,000원이라고 들은 것 같고요. 집시 묵둥이입니다. 이런 아이들도 색감 보세요. 너무너무 예쁩니다. 보라색도 많이들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도 있고, 애성도 있습니다. 이게 애성 같은데. 애성. 그 다음에 이 아이는 청솔이고요. 방울복랑도 이렇게 있습니다. 크라바타도 이렇게 있고, 이쪽에도 보시면, 포트 아이들도 있고, 이렇게 라울이 있고요. 이런 아이 미인 종류 아이 같고요. 천천히 가겠습니다. 여기는 묵둥이네. 이런 아이는 많이 묵었죠? 너무 이쁩니다. 이렇게. 여기 녹경도 있고요. 녹경. 올팻. 이런 빨간 포트는 다 2,000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빨간 포트 2,000원에 판매되는 아이가 다 묵둥이에요. 사장님께서는 묵둥이만 빨간 포트라도 묵둥이를 판매하는 그런 곳이 있나 봐요. 그래서 묵둥이 좀 묵은 아이 너무 애기 안 데려고 오고 이렇게 보시고서 이렇게 좀 묵었다 싶은 아이들만 데려와서 방문 손님께 판매를 하신다고 하십니다. 천천히 갈게요. 이쪽으로 청옥도 이렇게 물이 들어가고 있고요. 마커스도 이렇게 묵어 있네요. 묵대 보세요. 묵어 있죠? 라디칸스입니다. 라디칸스를 이렇게 꽃을 피워주면 굉장히 이 아이도 오래 가죠. 봄에 많이 꽃이 피더라고요. 그래서 라디칸스를 이렇게 키우시다가 좀 목질화가 돼서 아랫부분이 좀 입장이 다 떨어지잖아요. 그건 뿌리를 좀 짧게 자르고 좀 깊게 다시 분갈이를 해서 심어주면 되신다고 하세요. 제가 여쭤봤거든요. 라디칸스는 꽃도 예쁜데 나중에 목질화되면 밑에 아랫잎장이 다 떨어져서 그건 별로인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해주시면 된대요. 뿌리를 짧게 잘라서 깊게 심어주면 된다고 하십니다. 마커스 이런 애들 다 2,000원에 판매하고 있고요. 방울복랑 마찬가지 레티지아도 이렇게 있고요. 여기 프리티도 다 이렇게 묵둥이에요. 이렇게 보세요. 좀 묵어있는 아이들 데리고 와서 사장님께서 이렇게 판매를 하신다고 해요. 2,000원이지만 거의 제가 봐도 한 4,000원 정도는 이상은 받아야 돼도 될것 같은 그런 거거든요. 묵둥이 핑크 프리티 이런 아이 큐비크레스티 같고요. 라울도 있고요. 키우시면 이런 아이는 핑크 딜라이트 저기 퍼플 딜라이트 같아요. 퍼플 딜라이트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이런 컬라 염자 2,000원 포트예요. 이런 아이도 너무 예쁘죠? 그래서 오셔서 이렇게 구경하셔도 되실 것 같아요. 이 아이는 십자성 금인가요? 금이 보이네요. 그래서 여기 루신다 묵둥이에요. 묵둥이 이렇게 보세요. 색감이 루신다가 보라색인데 이렇게 묵어지면 이렇게 노란빛을 떼거든요. 이런 아이 다그 사장님께서 묵인 아이 이렇게 가지고 오셔서 판매를 하고 계시고요. 여기 보시면 온슬로우 색감 보세요. 이런 아이도 있고 핑크팁스 같고요. 오, 움직인다. 움직이죠? 이쪽으로 와야 돼서 제가 이쪽으로 왔습니다. 이런 아이들도 있고요. 루신다입니다. 그래서 빨간 포트 아이들은 2,000원, 검은 포트 아이들은 5,000원에서 뭐 8,000원, 10,000원에 가는 아이들도 있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퍼플 딜라이트도 있고요. 이런 아이들도 이렇게 큰 군생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오셔가지고 보실만한 곳이고요. 이렇게 구경하셔도 아주 그냥 기분 전환, 힐링 차원에서 오셔서 방문하셔서 같이 커피도 한잔 하시고 사장님과 이야기도 나누시고 그러시면은 아주 좋은 다육 농장인 것 같습니다. 블루엘프도 이렇게 묵은 군생으로 이렇게 큰 거예요. 대품, 중품으로 이렇게 준비가 돼 있고요. 나나우 꾸미니도 이렇게 목대 보세요. 엄청 굵죠. 이런 아이 지금 판매하고 계시고요. 되게 깔끔하게 잘 해놓으셨네요. 하엽 하나 없습니다. 사장님께서 하엽을 다 정리를 하셔서 내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깔끔합니다. 요런 아이도 있습니다. 요런 아이 꽃피려고 지금 꽃송이가 막 맺혀 있습니다. 수자의 나라라고 합니다. 수자의 나라가 이런 아이 말고 두 가지 종류가 있대요. 그 향기 나는 꽃을 보여주는 그 아이도 수자의 나고 얘도 마찬가지라고 해요. 와, 이거 피멍 들어서 너무 예쁩니다. 이 아이 이름이 뭘까요? 다크 아이스 보랏빛으로 이렇게 묵둥이들 있고요. 대형 철화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아이 마리아 철화도 이거 3만 원에 판매하고 있는데 괜찮아요.
가격 대비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물어봤어요. 얼마냐고 그랬더니 3만 원이라서 어우 정말 저렴하네요. 그랬거든요. 되게 큽니다. 방울복랑 금무지라고 합니다. 금무지, 방울복랑 금무지는 방울복랑 금이 나올 수 있다는 확률이 있다는 무지라는 금입니다. 쭉 와서 레티지아 이렇게 검은 포트로 군생아이 묵등입니다. 이런 아이들은 5천 원이라고 합니다. 색감 너무 예쁘네요. 레티지아 그쵸? 이 아이들도 미인 종류 아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전체적으로 한 바퀴 삥 돌았는데요. 이렇게 보시고 여기가 지금 시흥에 있는 조남동의 숲속 다육 식물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이보리 말씀 안 드렸네요. 아이보리는 10만 원에 군생입니다. 엄청 예쁩니다.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고 레티지아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조남동 시흥시 조남동에 있는 숲속 다육 식물원에 와가지고 구경도 하시고 힐링도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소개를 끝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에 또 와서 기회가 되면 소개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처음 방문해서 여러분들께 인사 차원에서 영상에 담아서 보여드리네요. 지금까지 행복한 꽃 현아다육이었고요. 여러분들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명절 연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